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. 저 역시도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마상길이 과장님 눈 조용하고 있어. 젖밥 새끼야,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.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근하고 그러지. 암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니들 나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니가 책임질 거야? 어쩌자고 그래.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뭐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.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? 상식적인 얘기입니다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예리해. 잠시만요.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먹을 봐야 할 겁니다.